바닥에 4장의 에이스 카드를 먼저 보여드립니다. 다이아몬드, 스페이드, 하트, 클럽, 그리고 카드 덱도 펼쳐서 확인시켜드리고요. 4장의 에이스 카드는 뒷면으로 덮고 그 위에 몇 장씩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. 마지막 뭉치는 카드를 조금 더 섞어줄게요. 카드를 이제 모아서 합치고요. 카드를 섞어주겠습니다. 카드를 반반 나눠서 정확하게 절반씩 섞이도록 카드를 합칠게요. 퍼펙트 페로 셔플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. 카드를 잘 넣어서 합쳐줍니다. 이제 에이스 카드를 다시 찾아낼 건데요. 카드 케이스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이용해서 찾아낼 겁니다. 첫 번째 단어는 에어 쿠션이라는 단어입니다. 에어 쿠션 해주면 첫 번째 클럽 에이스가 나타납니다. 두 번째 글자는 바이시클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. BICYCLE 해주면 또 두 번째 에이스가 나타나요. 세 번째 글자는 플레잉이라는 단어를 해보겠습니다. 플레잉. 플레잉 해주면 또 스페이드 에이스가 나왔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카드 한 장이 남았고요. 이번에는 카드라고 적혀있는 이 단어를 해보겠습니다. CARDS. 에이스 카드가 나오지 않았네요. 다른 단어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라이더 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라이더 백. RIDERBACK 해주면 에이스 카드가 무사히 나왔습니다. 자, 아직 마술은 끝이 난 게 아니고요. 4장의 에이스 카드를 치우고 그 밑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 보겠습니다. 4장의 킹이 나왔습니다. 에이스 앤 킹스라는 마술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술을 배워봅시다. 4장의 에이스 카드와 4장의 킹 카드가 필요하고요. 마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카드 뭉치를 뒤집어서 바닥에서부터 8번째 위치에 킹 스페이드를 넣을 겁니다. 다음은 12번째 위치에 킹 하트를 넣을 거고요. 16번째 위치에 킹 클럽을 넣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26번째 위치에 다이아몬드 킹을 넣으면 준비는 끝이 납니다. 카드를 뒤집어서 내려두고요. 바닥에 있는 에이스 카드를 순서 상관없이 뒷면으로 놔둡니다. 첫 번째 클럽 위에는 4장, 그 다음부터는 3장, 3장, 그리고 마지막은 뭉치를 올려주고요. 마지막 뭉치는 들어서 탑에 있는 5장의 카드를 바텀으로, 저는 오버핸드 셔플로 보내겠습니다. 카드를 합칠 때는 제일 오른쪽과 세 번째 있는 카드 뭉치를 잡아서 두 번째, 네 번째 위치로 올려주고요. 다시 오른쪽에 있는 카드 뭉치를 왼쪽에 올려주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퍼펙트 셔플을 해야 되는데요. 퍼펙트 페로 셔플로 카드를 섞을 겁니다. 탑에 있던 뭉치가 두 번째에 들어가도록 해서 퍼펙트 페로 셔플을 합니다. 카드를 잘 정리해주고요. 지금부터는 이제 카드를 섞더라도 이제 폴스 컷이나 폴스 셔플로만 섞을 수 있어요. 자, 첫 번째 단어는 10글자인 단어를 해야 됩니다. 에어 쿠션. 그래서 10글자거든요. 그래서 셋,
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장째에 이제 첫 번째 에이스가 나타납니다. 두 번째 단어는 일곱 글자인 바이시클. 마찬가지로 일곱 장을 내리면 되는데요.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일곱 장을 내리고 그 다음 카드를 뒤집어야 합니다. 세 번째 단어는 플레잉, 일곱 글자입니다. 마찬가지로 일곱 장을 내리고 그 다음 번째 카드를 뒤집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카드, 다섯 글자를 먼저 내리고요. 그 다음 카드를 뒤집었는데 다른 카드가 나오죠. 그 위에 이제 라이더 백, 아홉 장의 카드를 더 내립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번째를 뒤집으면 에이스가 나오고요. 이때 왼손에 있는 카드 위에 올려서 바닥에 내립니다. 네 장의 에이스를 치우면 킹 네 장이 나타납니다.